하늘의 저승사자라 불리며 뜨기만 하면 북한도 덜덜덜다는 B2 폭격기. B2보다 한 단계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을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는 걸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4일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호주의 B-21 폭격기 거래 가능성 논의, 중국의 심각한 위협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산하 웹사이트인 더 스트래티지스트의 22일 보도를 인용,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 로버트 침먼 호주 공군 총장을 캔버라에서 만나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침먼 총장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함께 협력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중국과의 국가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및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최신 군사기술과 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는 걸 수년 동안 꺼려했지만 오커스란 틀 아래 호주가 미국의 핵 잠수함을 인수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글로벌 타임스에 B-21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지만 미국은 호주에게 재래식 무기 사격만 가능한 버전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숭 전문가는 B-21은 대륙간 비행이 가능한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호주가 B-21을 획득하면 본질적으로 미국의 해외 폭격기 기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숭 전문가는 중국이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사 현대화를 한다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텔스 방지 및 방공 능력, 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 중국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등이 B-21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21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대체할 새 폭격기로 기체폭 45.72m, 탑재 중량 13.6톤을 자랑합니다. 대당 5억 달러로 미국에서 출격하면 세계 어디에든 적의 방공망을 몰래 뚫고 들어가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B-21의 개발 생산은 노스롭 그루먼이 2015년 착수했으며 오는 2025년 1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B-21의 별칭은 레이더인데요.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기습 공격에 성공한 작전을 기리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호주의 앞마당인 솔로몬 제도에 인도의 앞마당인 스리랑카에 진출하면서 양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오커스에 점점 더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